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시민을 잔혹하게 진압한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지만 어린 여학생들과 여성들을 성폭행했다는 이야기들은 지금까지 주목받지 못한 채 숨겨져 왔습니다. 38년간 피해자들은 영혼까지 짓밟힌 채 알아왔고 지금까지도 피해 사실을 말하는 것조차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여고 1학년이었던 동생은 1980년 5월 19일 집에 돌아오는 길에 계엄군에게 산으로 끌려가 집단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며칠 만에 집으로 돌아온 동생은 똑똑하고 착하던 모습을 영영 잃어버렸습니다. 가족에게 과격한 행동을 하거나 혼잣말을 하며 정신질환을 앓기를 38년째. 승려가 되기까지 했던 동생은 지금도 5월께만 되면 깊이 앓습니다. 나를 막 죽이려고 한다고. 그 뒤로는 완전히 지금까지도 1년에 주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가지 4, 5월 되면 아파요. 주기적으로. 다른 여고생 등 여성 2명도 계엄군 성폭행으로 정신병에 걸리거나 분신자살로 생을 마감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5월 관계자들은 계엄군 성폭행을 어렵사리 증언했던 다른 여성들이 더 남아있다고 말합니다. 그 YWC 6층 사무실에서 직접 대면을 하고 이야기를 들은 거죠. 예. 그 원청탕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는 거죠. 계엄군한테. 1988년 광주특위 청문회 당시부터 이런 계엄군에 의한 성폭력 피해 사례를 알려야 한다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너무 끔찍해 광주의 참상 전체를 믿지 않을 수 있다는 당시 분위기에 묻혔습니다. 그때 가서 그런 얘기를 하려고 했었죠. 했는데 그때 이제 국회의원들 그리고 보좌관들이 그런 질문할 상황이 아니다는 거죠. 이거 누가 그걸 믿겠냐. 38년이 흐른 뒤 여전히 피해 사실을 입 밖에 꺼내기도 버거워할 정도로 괴로워하는 피해자들. 그리고 정부와 국방부가 조사에 나섰다지만 과연 가해자를 찾을 수 있을지조차 우려스러운 진상규명의 앞날. 5월이 가져다준 끔찍한 상처에서 평생 벗어나지 못한 채 황폐해져버린 피해 여성들의 삶과 죽음만이 가장 확실한 증거로 남아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